가발이야. 즐거워서 좋겠다, 야. 야, 근데 뭐 학교에 너는 박스를 들고 왔니? 야, 이거 원래 주문물이잖아. 와! 야, 나는 박스가 박스인 줄 알고 오늘 파티에 들어가지고 이걸 사온 건데. 아이고, 야, 박스를 바깥으로 착각한 거 아니냐? 밥 시켰을 거고. 그럼 아줌마 신부터 먼저 찜을 드릴게. 그쵸? 그럼 제가 소품을 준비해볼게요. 어? 아, 가발 꺼내보셨네. 그러면은 아줌마 신부터 해가지고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아, 표현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도 화이팅 해가지고 빨리 끝냅시다. 오늘 쉬는 날이에요. 안녕하세요. 피디님 왜 오셨어요? 같이 안 가요? 사기를 당해가지고. 사기요? 아, 사업 해보려고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시작했는데. 어떡하냐. 아, 피디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아는데. 아, 그러니까. 아, 진짜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. 왜 대표님?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안 나가지고. 피디님, 제가 돈 좀 빌려드릴게요. 아, 진짜요? 아! 있지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진짜 아, 맨날 며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. 지금 제가 통장에 73,000원 있거든요. 이거 빨리 급한 불부터 이거 끌 수 있게 보내 드릴게요. 아, 맞다. 나 갈 때 버스비 3,000원 해야 돼 가지고 7만 원을 제해 줄게. 아, 아 또 폰이. 아이, 울지 마. 울지 마요, 진짜. 잠깐만. 이렇게 안 되네. 내가 은행 가 가지고 이체 하고 올게. 왜 울어요? 나 다시 울 거밖에. 왜 울어요, 진짜. 진짜 웃겨요. 한 번만 쓸게요. 아, 나 진짜 못 쓰겠어. 한 번만. 아, 피디님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어떡해. 나 어딘데 지금.
저희 아까 볶음밥 먹어가지고. 아 진짜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? 제가 웃어 보여요? 진짜 이건 진짜 실망이야 진짜. 아 죄송해요. 아 제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제가 렌즈 뺄게요. 아 이렇게 하면 렌즈 사장은 다 들어가는데. 아 아무튼 조심 좀 해주세요. 예. 아우 아, 진짜 죄송해요. 쪼금 내려가요. 지하철역 가서 싸우고. 아우 아우 들어가요? 아 역시 학교도 가는 컵라면 진짜 맛있다니까. 그냥 맞아. 우리 엄마는 컵라면도 못 먹게 한다니까. 우리 엄마도. 아 진짜 너무나 행복해진다. 얼른 먹자. 아. 야 자비야. 어. 너 무슨 라면이야? 아 나 이거 육개장이야. 아. 육개장 좋아하는 거야? 어, 나 육개장 좋아해. 너구리랑 바꿔 먹을래? 아니야, 나 괜찮으니까 나 이거 먹어도 돼. 그래, 그래. 아. 육개장을 좋아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야? 어?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? 나도 행복해지면 원래 말이 많아지거든. 그래, 이해한다. 응. 너는 선배님은 어떤 타입이야? 우와! 마무리하고 저는 가보겠습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갈게요. 네. 들어가세요. 네. 마무리 뚱뚱하다. 형 너 최소 살좀 쪘으니까. 다음으로 로워터가 사니보다 생마리가 이쁜데. 여기 오늘 닭발집이죠? 네. 그 제일 매운 맛으로 하나 왔거든요. 아니 그 원래 매운맛보다 캡사이신이 더 끓어가지고 훨씬 매운맛이야. 아 어느 정도 맥기냐면은 일단 먹자마자 괜찮아! 우리 엄마한테 가서 따지지 뭐. 왜 이러는 거야!
빠졌냐고. 이상하다. 진짜. 이건 뭐야? 이거?